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서 바닷속으로 한번 탐사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 탐지기가 수중 전용 탐지기입니다. 수심 30m까지 탐지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 탐지할 일은 없지만 수중 탐사에서 굉장히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자, 그럼 탐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탐사에는 이 플라스틱 삽을 사용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수중 탐사를 하기 때문에 물속에서도 춥지 않게, 바지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이런 물장화, 큰 물장화를 신고 탐사를 하겠습니다. 삽도 챙겨놓고. 지금 오늘 탐사할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탐사할 해변은 그렇게 많이 알려진 해변은 아닌데 그래도 여름만 되면은 굉장히 많은 피서객들이 와서 피서를 즐기는 곳입니다. 여기에 영업하는 그 모텔이 있었는데 지금 뭐 폐업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왔으니까 빨리 장비를 착용을 하고 탐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물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물장화를 신어야 돼요.
아, 여러분들 바다 좀 보세요.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 아침이라. 올린다. 어우, 이게 지금 뻘이라. 뻘이 이게 뻘이라 잘 안 파지네. 아우, 뻘이라 잘 안 파지. 오. 아, 이거 물속이 지금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지금 탐지물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특정하기도 힘들고. 물속이 지금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나왔나? 나왔습니다. 와, 뭐 조개가 나오네. 조개캐 하겠다. 나비네요, 납. 아, 뭔가 있더니 나비야, 납. 막 갑자기 막 어? 갯골 있어가지고 어?
살이 막 푹 빠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지? 뭐 상어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겠죠? 오우, 물 들어오는 속력바예요, 여러분들. 벌써 허벅지까지 찼어요. 여기 좀 뭔가 울리는데, 여기 한번 파보겠습니다. 으쌰. 나왔습니다. 이 뭐야? 수저인가 이거? 이 뭐죠, 여러분들? 수저입니까? 수저가 이렇게 휘었나? 어우, 물 들어온 거 봐요. 낮은 데로 갈게요. 물이, 와, 진짜 금세 들어와요. 역시, 여기는 꽤 사람들이 많이 노는 그런 해수욕장이나 전문적인 피서지가 아니기 때문에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없네요. 뭐랄까. 오우! 오우, 동전! 동전 나왔어요, 여러분들. 100원짜리네요. 1996년도 100원짜리. 제 탐지기는, 방수예요, 방수. 100% 방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단갑으로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고장이 안 납니다. 우후! 아, 재채기. 또 동전이네, 여러분들. 2003년도 100원짜리. 어우, 그래도 동전이 간혹 가다 나오니까 재밌네요. 오호, 연속 동전. 야, 또 동전 나왔어요. 와, 동전 은근히 잘 나오네. 아우, 여러분들,
너무 쳐가지고 물 밖에서 탐지해야 될 것 같아요. 와, 물속 탐지는 겨울에는 너무 춥네요. 너무 춥고 물살이 안에서 물살이 지금 들물이라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탐지하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뭐지? 아, 철저거리네. 이 바다에는 뭐 이렇게 철저거리들이 많지? 뭐냐? 켄타거리. 아씨, 모두 반지인 줄 알았네. 응? 반지인 줄 알았네. 반지인 줄. 켄타기가 많이 나오네요.
캐딱거리. 봐봐. 뭐지? 아니 뭐 소리가 색다르다 했더니 뭐 캐껍질이야. 아까 뭐 깊이 있나 보네. 뭐야? 쓰레기. 뭐야? 캔껍질. 네, 여러분들 지금 해변에서 한 2시간 정도 탐지를 해봤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피서객들이 찾지 않는 해변인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들이 간간이 많이 나오네요. 물속에서는 거의 쓰레기가 없는데 물 밖에 나와서 탐지를 하니까 이런 쓰레기들, 잡철들, 이런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이 어딜 가나 있는 이 캔따개, 이 캔따개는 진짜 지구 어딜 가든 있을 겁니다. 이 캔따개 이거. 그리고 동전 이렇게. 그래도 오늘 동전이 물속에서 동전이 한 지금 한 5개 정도, 100원짜리가 한 5개 정도 나와줘가지고 오늘 그래도 탐지가 재밌었습니다.